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 반복 실전 사활, 손목 사활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요. 손목 구침에 중앙으로 한칸 띄었을 때 침입하니까 한칸 쉬움을 하고 또 들여다봤을 때 흑역이 막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백은 일단은 이 귀를 차지하는 게 제일 편하죠. 요거 찝고 약점 만들고 막아서 최선의 수술입니다. 호구치고 단수치고 놀때 여기 젖혀만 이어도 너무 간단하게 살죠? 호구치면 단수쳐서 이어서 놓으면 이렇게 쉽게 살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백이 대성공이죠. 저 흙집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요런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흙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막을 때 여기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는 수, 요거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젖히는 게 이제 달콤한 유혹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꽉 익기만 해도 실전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흙한테는 어떤 강수가 있냐면요, 여길 젖혔을 때는 이 주역을 막아버립니다. 호구치면 단수치고 여길 젖혀버리면요, 이게 못 살아요. 입구자 놓으면 막고 치받아야 되는데 젖혀서 이 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이거 선수라고 딱 젖혀놓고 여기 막아서 호구 쳐서 단수치고 젖히면, 그럼 여기 붙였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흙은 이렇게 안 하죠. 쉽게 살아버리니까 일로 젖히는 수가 있어요. 막을 때 흙이 이제 뭐 이거 달콤하게 잡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에요.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백이 좋죠, 당연히. 단수치고 여기 놓을 때, 이거 단수치고 딸때 이거 꽉 이어버리면, 여기 놓으면 일로 나가서 탈출이 되고, 단수로 탈출. 너무 쉽게 돼서 이건 흙이 망했죠. 이건 달콤한 생각이죠. 흙한테는 어떤 수가 있냐? 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거 단수치면 이거 치받아서 이게 넉 점이 죽었잖아요. 여기 놓으면 잡아서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흙이 나중에 이거 또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일로 칠 수는 없잖아요. 중앙에 다 죽으니까. 놓으면 또 이거 잡히면 여기 또 끊어지는 수, 끊어지는 수. 그러니까 후수로 또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수로 죽고, 이거는 흙집에서 이게 뭔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수는 안 됩니다. 젖혀서 놀때 이걸 단수 치면은 망하는 거예요, 흙은. 일로 나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놓으면 치받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놓으면 잡아서 이거는 죽도박도 안 되죠. 여기 끊어지면 여기 끊어서 백다 죽었어요. 여기 놓으면 여기 끊어지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변화도 꼭 숙지하시고, 여기선 절대로 젖히는 수 실수 범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최선이다. 젖혀 있고, 호구치고 단수치면 이어서, 요게 이제 백의 최선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침입했을 때 이렇게 막는 수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다시 요 아래 문제로 와서, 요것도 똑같죠. 침입하고 했을 때, 요번에는 아까는 여기를 막았는데 이제는 이제 귀 쪽을 막았을 때 변합니다. 이때 이제 백은 가만히 연결시키는 게 제일 백이 둘 차례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흙이 약점을 막으면 이때는 이제 건너 붙이는 수가 좋죠. 이렇게 차단을 할때 뻗는 수가 좋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맥점, 행마의 맥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해둘 때 요때 요걸 가만히 들여다봐요. 요때는 여기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뻗고 요렇게 해놓고 살면은 최선인데요. 요게 이제 수순의 묘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걸 빼놓고 놓고 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흙은 실전처럼 이렇게 받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이쪽을 받고 여기는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상황에 따라서 흙이 이렇게는 안 받는다 이거죠. 이게 최고 악수죠. 이렇게 튼튼한데 여길 막는 흙이 어디 있어요? 여길 놓거나 이쪽을 지키겠죠. 여기는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실전은 이걸 하기 전에 이걸로 하는 거, 이때는 이런 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끊어지니까. 그래서 악수를 유발하고 나서 여기를 뻗어서 요런 모양을 만드는 요런 타이밍, 요런 거는 이제 고급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사는 수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강수는 이렇게 치받는 겁니다.
요렇게 치, 요거는 최강수인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 망하는 수인데요. 여기 가만히 젖히고요. 놓을 때 나가서 이제 끊어요. 단수, 단수, 여기까지가 선수죠. 이거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저 수상전 하려면 뻗어야 돼요. 그때 이거 선수 교환해 놓고 여기를 꽉 이으면 이제 수상전인데 젖히고 놓고 놓을 때 백은 여기 놓습니다. 그럼 놓을 때 이 수상전은 흙이 죽어요. 여기 놓을 때 그냥 수조림으로 가면은 간단히 죽죠. 이거는 유가무가로. 그럼 유가무가가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놓고 놓고 백이 여기 놔요. 흙이 여기 놓을 때 단수로 한 수 빠릅니다. 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은 이 수는 안 된다는 수예요. 여기 치받는 거는. 그렇지만 이게 강수를 가끔 상수들이 이제 꼼수 비슷하게 씁니다. 너가 이제 이런 수술을 알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거 젖혀 놓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끊어서 입고 잡을 때 여기 입고 뻗을 때 요거 하나 해 놓고 이걸 꽉 이으면 수상전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해 놓으시면 공부가 돼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1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